북한이 계속 원포를 놓자 중국에선 한반도에 실제로 뭔가가 일어날 것처럼 부추기고 즐기기까지 하는 듯한 SNS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19개국 연합군이 한국에 상륙했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는 건데 돈벌이의 현안입니다. 류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는 몇 분 만에 폐허로 변한다. 서울과 인천에선 1시간 만에 사상자가 20만 명이 넘을 것이다. 1, 2분짜리 짧은 영상물을 공유하는 중국 SNS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북한이 경의선을 폭파하자 아시아의 전쟁 위기, 남한 포격 준비 등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이 이어지는데 좋아요가 수백 수천 개씩 달립니다. 이제 한국 영화도 볼 수 없겠다고 비아냥대는 댓글도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날 시가행진 영상에 연합군 19개국이 대한민국에 상륙했다는 자막을 입힌 가짜뉴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영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중국인도 적지 않습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일부 중국 SNS 이용자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국은 일부 상업주의에 돈벌이용으로 전략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건 결국 중국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